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도노. 오늘 알아볼 정치인은 바로 홍준표야. 홍준표는 현 5선 국회의원이자 저번 대선에서 2등을 차지한 유명 정치인으로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레드준표 홍카콜라로 불리며 많은 밈에도 등장하여 큰 웃음을 주는 웃음 찬양꾼이야. 그럼 얼굴만 봐도 콜라처럼 빵 터지는 홍준표에 대해 말해줄게. 홍준표는 1953년 경남 청년군 출신으로 가난한 소장농인 아버지와 까막농인 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태어났대.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서울의 피죽도 뭐 더더먹을 정도라. 초등 졸업 당시 키가 124cm일 정도 영양실조 상태였지만 공부는 매번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쌉재능가였어. 집안의 희망이었던 준표를 위해 부모님은 없는 살림에 CS를 몰아주면서 대구에 이사를 가게 되는데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집을 사러 정말 힘들었다고 해. 그래도 하루 4-5시간만 자는 각한의 공부법으로 장학금을 받고 영남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당시 준표의 성적으로는 경남권 최고 명문. 여자들이 안녕하세요 나왔다 하면 임신공격하고 싶어 안달난 경북고등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었으나 거기는 장학금을 안 줘서 못 갔다고 해. 훗날 대구 출신 이화여대생이랑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과학생이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냐 물어보길래 영남고라고 대답하자마자 벤츠를 놓고 자리를 일어나 상처를 받았다는 가슴 아픈 에피소드가 있어. 과연 학교 때문이었을까? 그렇게 강제로 공부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던 준표는 고려대에 합격. 안녕하세요. 가정교사를 병행하며 대학 시절을 보냈는데 이때 레전드 에피소드인 돼지발정대 이야기가 튀어나와. 사건은 준표랑 같은 하숙집을 이용하던 서울대생이 같은 학교 가정학과 여학생을 짝사랑했는데 이때만 해도 여자가 싫어해도 한번 고삼만 잘해가면 내 여자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했던 때라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대. 그러다 가정과랑 월미도에 꽈팅을 하게 되어 이때가 기회야 판단한 서울대생은 맨정신으로는 자신이 없어서 준표를 포함한 하숙집 친구들에게 흥분제 좀 구해달라고 해서 돼지 발정제도 구해줬다는 거야. 그랬더니 친구는 신이나 고추달랑거리며 월미도로 뛰어가서 흐뭇하게 결과를 지켜본 거였는데 하지만 친구는 그날 밤 시창이 되어 돌아와서 개놀래버렸어. 사실은 지금 여자 몰래 약을 술에 타먹이고 콜라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막상 옷을 벗기려 할 때 마침 여자가 깨어나 해키고 깨물어 뜯어 실패했다는 것이야. 왜냐면 돼지발정제는 사람한테 효과가 없는 거니까. 이 에피소드를 본인의 자서전에 쓰면서 그 당시를 후회했다고 회상했는데 괜히 이딴 말을 써서 본인이 돼지발정제 썼다고 헛소문이나 홍발정이라는 더러운 캐릭터만 생기고 말어. 그 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준표는 검사의 길로 들어서는데 모래시계 검사라 불리는 그의 검사 커리어는 식단지 그 자체야. 학연이나 지연 따위 넘는 아웃사이더로서 어느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었던 준표는 황폐든 정치인이든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는데 전당대회 형을 수사해 구속시키는 건 기본이고 당시형과 권력형 비리 등을 쑤시고 다녀 저딴 새끼 누가 검사시켰냐고 난리도 아니었대. 그래서 광주로 좌천을 시켰더니 전라도 깡패들이랑 짭짜미하고 있던 일본 야구자 32명을 사심에 떠버리질 않나? 목포로 보냈더니 목포파 부두목의 척추를 접어버리질 않나? 다시 서울로 올리니 파키스탄 폭력 조직을 일망타진을 하질 않나? 출근할 때 한 놈, 퇴근할 때 두 놈 잡는다는 말이 딱 이 말이었어. 그중 가장 유명한 건 단연 슬롯머신 사건 수사인데 1993년 당시 과일촌 김태촌보다 잘 나가던 정덕진이라는 유명한 정치 깡패가 있었대. 이 양반은 슬롯머신장을 330개나 운영하며 60 시절 이 사람도 남받아 먹은 정치인이 없었다고 할 정도였는데 이런 사람들 잡으려 하다 보니 위아래로 압력이 장난 아니었는데 밑으로는 깡패 새끼들이 네 마누라랑 자식 새끼 회뜨는 거 보고 싶으면 계속 개발을 압박했었고 위로는 현찰로 100억을 줄 테니 수사금을 하라고 하는 회유도 받았다고 해. 그래도 조카란 하이신하며 수사를 했던 준표는 관련된 범인들을 줄줄이 대갈통 우뚝이 기참 만들었는데 육공황태자 박철원 안기부 실장 엄삼탁 경찰청장 천기후 대전고검장 이건계 등이 모두 구속되었어. 골고루 헤쳐먹었네.
그렇게 검찰을 발칵 뒤집어버려 집잘래 왕따가 돼버린 준표는 더 이상 검사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고 이번에도 인재수 집과 영삼이의 부름을 받아 신한국당에 입당하게 돼 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초선으로 당선되었으나 선거법 위반이 걸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 자진사퇴하고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했는데 2000년 원조보수 유해창홍이 재갈대중과 단판을 지어 추경과 남북경협자금을 승인해주는 대신 명발병장과 준표를 세트바리로 사면을 해줄 것을 지라며 둘을 살려주게 되는데 이때부터 명발병장하고 엮이게 되면서 얼굴이 디버프를 심하게 먹어 그래도 당내 최고 유망주였던 준표는 2선 3선까지 성공하며 단순의 거물급으로 급부상하게 돼 2008년 명발정부 출범하고 4선 의원이 된 준표는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추대 사채업 최고이자율을 연 30%까지 낮추는 사나머니 총파축출금지법을 주장하여 지금의 사채이자제 한법의 초석을 만들었어. 그리고 당대표가 된 준표의 가장 큰 업적은 한미 FTA를 통과시킨 주인공이라는 건데 협상은 우연히가 한 게 맞지만 실질적인 실효를 준표가 통과시킨 것으로 당시 민주당과 노동당은 날치기다 을사늑약이다라고 개질하라면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일명 최루탄 국회 사건이 바로 이것이야. 이 새끼도 미국산 소고기 처먹겠지? 그러나 이때 명발병장 임기가 끝이라 레인덕이 와버렸고 대파가 없던 준표는 떠오르는 해양인 그네스토리아에게 당권을 내주며 한나라당의 마지막 당대표가 되어버려 그 후 처음으로 총선에서 떨어지며 나라 깨웠던 준표는 경남의 맹주 김도관이 대선 출마를 이유로 경남도 지사에서 사퇴를 하자 살림살이 좀 나아지시겠습니까? 권영길 후보를 누르고 경남도 지사 자리에 빈집터리를 성공하며 화려하게 재기를 해 준표의 도지사 시절도 안 빨아줄 수가 없는데 행정개혁을 통해 1조 4천억 원의 채무를 단번에 청산하였으며 할망구들 공짜침 놔준다 해도 안 가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함은 물론 청년도까지 전국에서 1위를 하는 등 단 4년만에 경남을 반석위에 올려놓았어. 그렇게 본인은 자신의 고향인 경남에서 정치 인생을 마감하겠다 했지만 그네스토리아가 문트에게 잡혀가자 대권주자가 아무도 없던 한국당은 어쩔 수 없이 홍준표를 콜업하여 대선 후보로 선출하게 돼 진짜 아무도 없네? 철수와의 단일화가 물 건너가자 대선은 해부나 만화였던 준표는 이래 된 거 시원하게 칼춤이나 추국하자면서 TV토론에서 원맨쇼를 해버리는데 이미 대통령이 되시면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나는 화형당하겠네요. 예찬 의원이 상황이죠. 네, 꼭 이정희 보는 것 같아가지고 주적은 적이에요. 아니 참 유성민 후보는 주적이 적이라니까 아니요, 아니요. 꼭 하는 짓이 이정희 같아. 아니 어디갔어? 이렇게 빠꾸 없이 들박아버린 중. 안녕하세요. 지지자들에게는 홍카콜라라 불리며 토론장을 뒤집어 놓으셨다 했지만 반대파와 중부층들에게는 세상 저런 쌍놈이 있냐며 비호감이 미터기 뚫어버려 꿀이 너무 꼰대같이 생겼. 뭉크에게 개박살이 나버린 준표는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로 추대되었으나 안으로는 남아있는 친박 세력들 밖으로는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사이에서 고통만 받다. 7월 지방선거에서 경북을 제외한 모든 곳을 내어주며 빤스만 남기고 당대표를 물러나게 되며 돌아가신 정동영의 뒤를 따르는가 했으나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어 지금은 신선의 자리라는 5선 의원을 지내고 있는 중이야. 준표의 커리어를 보면 알겠지만 항상 아웃사이더 성향인 자체로 정치를 하니까 다른 말을 해도 들어줄 편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같은 말이라도 얼굴에 따라 설득력이 달라진다는 불편한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해준 홍준표는 오히려 요즘의 10대들 사이에선 각종 밈으로 활용되며 비호감 이미지를 벗으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어 현재로서는 다음 대선에 다시 도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든 다시 나온다면 꿀잼은 보장되어 있는 웃음 자판기 홍카콜라 홍준표를 응원하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